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지난 4년간 거대 민주당이 범죄 방탄 등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막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밑그림과 비전을 그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당이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그런 방향의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물가 안정은 대책의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은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1,500억 원 긴급 투입하는 방안 약속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납품단가 지원을 기존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의 할인 예산도 2배 확대하고 축산물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입니다.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가 이슈에 집중된 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물가에 대한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그리고 즉각 그 피부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4년 전을 되돌아보면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단 7곳만을 저희가 승리했고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도 8곳, 인천 11개 선거구에서는 겨우 한 곳만 당선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것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시는 한 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이겠지만 국민의힘의 주시는 한 표는 동료 시민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행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자 친명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비난이 일자 25%의 가점을 받는 친명 후보와 경선을 붙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득세하는 판에 30% 감점자와 25% 가점자의 대결이니 이미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도 친명 지도부의 비명 행사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혐오 발언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막말의 범죄에 포함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공천하고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싸는 행태는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노무현 정신을 이제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공천에서 대개 밀려나 멸문정당이 된 것을 보면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일로 느껴집니다. 민주당이 선대 대통령의 유산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재명 정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천 파행은 비례대표 후보의 신분을 감추는데도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후보는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소개되었는데 사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시민단체 측이 낸 보도자료에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영훈 후보가 민노총 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니 차라리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퇴행적 정당임이 확인된 민주당이 과연 다수당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경제는 보수가 잘했고 미래에도 경제를 잘 챙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애초에 정권이 교체된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교란시키고 부동산 악법들로 국민의 절망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망국법이라 불리는 노랑봉투법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끝내 거부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 내세운 3% 성장론도 결국 세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재정주도 성장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산업화, 세계화를 이끈 경제정당, 국민의힘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올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드리는 약속은 경제가 1순위입니다. 국민들께 무엇보다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을 어느 정당이 더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보호주의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맹추격하며 일본과 대만은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반도체 크러스터 투자 등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 이미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비견할 비전이 과연 있습니까?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를 열려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원전의 도그마에 빠진 민주당과 시대 흐름에 맞춰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중 누가 AI 산업을 더 잘 육성시킬지는 분명합니다. R&D 역시 민주당의 선동과는 달리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는 것만 아니라 당장의 민생경제도 우리 국민의힘이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잡히지 않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가혹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음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 정부는 1963년 통계 시작 이후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고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부동산 규제들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걱정 없이 민생 살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 산업과 민생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정부와 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확실한 경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정상적인 인구 불균형 구조 하에서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이 결국 젊은 세대의 팽배에 있는 것이 가장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뭐 어떤 안정적 사회적 여건이 없다 이런 것이 이 젊은 세대들이 혼인과 자녀 갖기는 물론 연애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시한 헝거리 모델 같은 것이 사실 파격적인 이런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혼인과 출산에 좀 용기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도 나온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의 담대한 정책 시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손으로 만져지는 지원이야말로 움츠린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세심하게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일가정 병립에 관해서 세심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아빠의 유급 1개월 휴가 의무화라든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한편 이것뿐만 아니라 일가정 병립 과 경력단절 해소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더 큰 혜택을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도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시장 경제적 질서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모델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믹스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선택권도 확대하고 그것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앞으로 일가정 병립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편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상당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에도 곧 이제 은퇴 세대가 쏟아지는데요. 은퇴 세대 아직 쉬기에는 아깝고 역량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와 소득의 선순환 자립복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정치하고 실패한 정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대비했던 정치는 박수를 받습니다. 미래를 외면했던 정치는 원망을 듣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중심에는 불투명한 미래, 보장받지 못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